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선상대 TV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에는 해외에 나가서 쪽팔림을 당하고 청와대에서는 남의 나라 대통령 사진 삭제로 국제적 쪽팔림을 당해도 얼마나 뻔뻔들하게 도대체 창피를 모릅니다. 그러고는 일본과 시비 붙고 잘났다고 자랑지댑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해외에 또 몇 번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단 한 번이라도 A4용지나 A4용지 반쪽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대화하는 거 이런 문재인의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은 뚫어져라 얼굴을 쳐다보는데 문재인은 그놈의 종이 쪼가리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A4용지나 A4용지 반쪽짜리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까?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대상자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이 머릿속에서 잘 숙지해서 상대방의 눈치와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진실로 나에게 얘기하는지 아닌지 눈은 왜 깜빡거리는 건지 코는 왜 쑤시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숙지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회의나 연설에서 A4용지 보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까지도 A4용지 반쪽짜리를 보고 할 정도면 이건 솔직히 대화 에티켓 측면에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스가 총리가 안 만나주는 거 아닐까요? 하여간 신기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문재인 변이 바이러스 창궐국 영국 노바스크 방문에 대한 국민 생각이라는 경기도에서의 이동욱 회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김정숙, 수많은 수행원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 인도 변이 바이러스 창궐하는 영국에 가서 노마스크로 신나서 영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 창궐국 사람들과 개념 없이 밀접 접촉하고 만찬까지 하는 것 보고 솔직히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건가? 국민들 마스크 강제로 쓰고 4인 이상 모임도 못하고 예배도 20%만 드리고 야외 집회도 금지시킨 것이 문재인, 정은경 당신들 아닌가?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엄중한 방역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을 해라. 대통령이고 영부인은 국민들과 겁이 달라서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 묻혀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감히 아래 것들이 대통령에 비교한다고 영국 인도 바이러스 창궐국 가서 마스크까지 벗고 돌아다녔으면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제발 2주 격리라도 스스로 해라. 항체 생성률 고작 50%밖에 안 되고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5주 간격 아스트라 백신 맞고 지금 국내에 영국, 인도 변이 바이러스 다 묻혀서 2주 격리도 안 하는가? 코로나가 인공지능이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닌 문재인 일행을 알아보는가? 마스크 쓰고 야외 집회도 못하는 아래끝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조국과 문재인은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정은경, 손영래 당신들 할 말이나? 대통령 일행은 코로나 없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선택방역 계속해라! 야, 이 우리 이동욱 회장이요. 이 대한민국 의사 중에 난 사실 이런 사람 복지부 장관 돼야 된다 봐요. 의학을 전공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그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문 연 그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초지일간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가라는 거요. 왜 똑같은 의사 출신인데 정은경과 이동욱 회장은 이렇게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의대가 가르치는 학문이 다 다릅니까? 저거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이 국민들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4천명이나 되는 노조원들이 지금 여의도에 모여서 오늘 내일 그 난리 법석 떠는 그 꼬라지를 보고도 해산도 못 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코로나 없습니까? 지난해 8월 15일 우파 집회에 들이댔던 그 잣대대로 지금 택배 노조들 해산 못 시킵니까?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동욱 회장 지적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는 차명진 전 의원님의 글입니다. 혹시 통계학이나 여론조사하는 분 있으시면 지도 바랍니다.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중에 2만 분의 1인 2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 후 이것을 다시 30배로 곱해서 전체 크기를 6만 명으로 환산하면 그 값이 대표성이 있나요?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 물 오징어를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려도 원래 맛, 원래 식감으로 안 돌아가죠. 그렇다면 여론조사도 이렇게 수시로 줄였다가 불렸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어색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일반인 선호도를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는데 중간에 농간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경선 방식은 좀 아니지 싶었어요. 덧붙여서 당원 투표는 직접 투표이고 일반인 투표는 여론조사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조사 방식이 불비례해도 되는지요? 통계조사에 대해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진짜 뭐 이번 투표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번 뭐 이 방식 뒤집어 엎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이 한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당원 투표는 직접 투표고 일반인 투표는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는데 골 때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당대표 보면 당원 투표에서 뽑아야지. 이런 꼼수에 결국은 나경원, 주호영 뭐 이런 사람 다 속았다고 봐야죠. 세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버티기라는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의 글입니다. 김명수의 부적절한 행동과 법관으로서의 처신 모든 분들은 알 것이다. 그로 인해 대법원장 권임이 법관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다. 김명수 사퇴를 논한 지도 꽤 오래됐다. 아마도 국민뿐 아니라 문재인도 스스로 거취를 취하길 바라고 있었는지 모른다. 김명수의 임기는 1년 조금 남았다. 그가 중도에 사퇴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대법원장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수는 숱한 사태에 압박에도 입다물고 자신의 인기를 지키며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는 좌파의 내로남불,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김명수의 버티기를 원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명되는 자리다. 만약 김명수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 자리인 대법원장을 또 문재인이 지명해야 한다. 국민은 남은 1년만 참고 견뎌내면 다음 정권에서 올바른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는가? 김명수를 가장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문재인일 것이다. 문재인은 김명수보다 더한 극진 좌파 성향의 대법원장을 지명하여 임기 후에 안전을 도모할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김명수가 믿고 믿더라도 임기 마칠 때까지 참고 참아야 하는 이유이다.
1년을 참을 것인가 또 다른 6년을 참을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할 문제다. 버텨라 김명수. 참 대한민국 역사상 김명수 같은 이런 대우원장도 참 보기 힘들 겁니다. 아, 뭐 간사 학장공사 국민세금 때려받고 지 아들 거기서 살리고 또 뭐 그 며느린가 뭔가 간사 와서 파티 열고 그 김명수 부인까지 거기 참석했다는 뭐 이런 뭐 보도까지 있어요. 할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나는 그 꼬라지들 보십시오. 도대체가 국민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저는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농단으로 처벌받은 그 대법원장님이 법관들 아마 그 잣대를 들이대면 김명수는 물론이고 이 정권 만약에 끝나서 판이 뒤집어지면 어머나 대법원에 서청대 갈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김명수는 그때까지 할명수 잘 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